왜, 뭐 때문에? 가만히 세 개나 있어요. 어, 그렇구나. 문제만. 오늘 깔끔하게 끝내, 그냥. 자, 그래서 이건? It is a hill. It is a hill. 오케이, 그래서 it은? 그것. 그거지고, 얘는 뭐라 그래, 얘를 보고? 비동사.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인데 여기서는 여기에 하나의 언덕이 와 있으니까 하나의 언덕 있다야 하나의 언덕 이다야 하나의 언덕이다. 이다죠. 그렇습니까? 얘는 왜 써야 돼? 이 on은 왜 it is here 하면 왜안 돼? 그것은 here이 언덕이니까 언덕 얘랑 합치면 이다. it is here 해도 그것은 언덕이다 될것 같은데 얘는 왜 써야 돼요? 영어와 우리말의 다른 점이라 그랬어. 자, it이면 몇 개야? it의 뜻이 그것이야, 그것들이야. 그쵸? 그것들은 영어로 day죠. day는 여러 개지만 it은 한 개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hills라고 안 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지금 언덕이 몇 개란 말이야? 한 개란 말이고, 영어와 우리말의 다른 점 뭐? 뭔가 한 개를 문장 속에 표현할 때는 꼭한 개라고 밝혀야 된대요. 우리말로 it is a hill의 뜻을 다 쓰면 무슨 뜻이다? 그것은 하나의 언덕이다. 오케이. 한국 사람들 이런 말 굳이 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영어에서는 해야 된대요. 이시니까 한 개고 힐즈가 아니고 힐이니까 한 개라서 얘를 꼭 써야 된대요. 오케이. 자, 그다음 언덕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또는 어떤 왜라는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덕은 뭐랑 어울려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것은 무엇이다예요? 인이에요? 이렇게 물었겠죠. 그것은 무엇이니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What is it? 오우 똑똑한데. 오케이. 읽어볼까요 요거? It 읽어볼까요? is. 오케이. 누가 물음표 붙이고 싶어요? Is it? Is it?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건 뭔지 묻는 표현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it? 그랬더니 대답이 It is a hill. 오케이. 언덕이 뭔지도 모르는 애인가 봐 얘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 is a flower. It is a flower. 오, flowers. 이 맞았네요. 오케이. 그래서 꽃이 몇 송이야? 그래서 얘꼭 써야 된다 그랬고요.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it? 그렇죠. What is it? 했더니 it is a flower. 오케이. 계속했어. It is a nest. It is a nest. It is a nest. What is it? It is a nest. 계속해서. It is a bird. It is a bird. It is a bird. Okay. It is a letter. It is a letter. It is a letter. It is a letter. Okay. Letter 쓰기도 맞았고요. It is a stick. It is a stick. It is a stick. 이건 의자다 하고 싶으면. It is a chair. It is a chair. 오케이. 물이 영어로 뭐예요? Water. 오케이. 그럼 그것은 물이다 하고 싶으면. It is a water. 어? 혹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It is a water일까요? It is water일까요? Yes, 쓸까 말까? 오케이, 얘 뜻이 뭐예요? 물. 물은 셀 수가 셀수 있어 없어? 없지. 그쵸? 물을 담고 있는 잔은 셀수 있어 없어? 한 잔, 두 잔, 한 잔에 한 잔에 뭐 이런 노래 못 들어봤어요? 기억이 나기는. 기억이 나기도 하고. 잔은 셀수 있지만 물은 못 셉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이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된다? It is water.
오케이. 셀 수 있는 게 한 개일 때만 쓰는 거야, 얘는. 됐습니까? 오케이. 쓰기 시험. 다 플라워도 맞았고 레터도 맞았고 스틱도 맞았고 버드. 오케이. 퍼펙트. 좋습니다. 예. 청룡아, 네 동생이들 다 쓰기 시험하고